지난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오면서 연준에서 9월에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 주요 인사들이 자이언트 스텝 0.75% 포인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역시 고용 서프라이즈와 CPI의 상승률을 주목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자이언트 스텝을 미국이 밟을 때 우리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말이었을 때 지난주에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금요일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고용 지표 잘 나왔죠. 네. 뭐 예상보다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뭐 일단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비농업 신규 고용이 이제 52만 8천 개가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네. 하는데 뭐 시장 예상치는 25만 개 정도를 예상을 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뭐 두 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월 뭐 실업률도 3.5%. 그러니까 뭐 2000년 2월에 한번 이제 기록을 했는데 뭐 잠깐 기록을 했고요. 1969년도에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5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또 이제 평균 시급도 전월 대비 이제 0.5%. 네. 작년 뭐 7월 대비는 5.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도 증가하고 급여도 이제 상승하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이제 호황기의 이제 모습세를 이제 보였다라는 게 시장에서 가장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이제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반대급주적으로 보면 아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요. 우려감이 다시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 이제 미국 그 연준의 이제 연준 이사나 그다음에 연은 총재들이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발언이 이제 매파적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연준 의원 중에서 이제 그 비둘기파라고 이제 불리는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일단 기준금리는 뭐 그 자이언트 스텝을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원체 매파기 때문에 뭐 이분은 뭐 연말까지 1.5%는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가장 중요했었던 게 이제 미셸 보먼 미 연준 이사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뭐 연준 이사라고 하게 되면 FOMC 회의에 이제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이제 인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인물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 이제 8월 6일 날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추가적인 금리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9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 경제와 고용 시장에서 가장 큰 위협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이제 걱정스러울 수준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만약 이렇게 현재 상황이 지속이 이런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도 뭐 번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 섞인 그런 전망을 같이 내놨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에서 계속 뭐 지난주에 상승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6월 달에 정점을 찍어서 이제 떨어질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했었는데 아직까지 뭐 그거에 대한 뒷받침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정점론을 일단은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 관련된 얘기가 좀 다시 시장에서 좀 불거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미국에서 다시 한번 0.75% 아니면 혹은 그 이상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위축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인가에 대한 뭔가 가늠자가 될 것이 이번 주에 이제 CPI, 미국에서 네.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8월 10일 정도에 발표가 될 것으로 네, 보이는데 자, 이게 어떻게 좀 나와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연은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7월달, 8월달 이제 CPI를 주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인 이제 7월달 이제 CPI 상승률이 8월 10일 날,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이제 8월 10일 날 밤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네. 일단 지금 6월달치보다 이제 하락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월달치는 이제 9.1%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마 7월에는 지금 시장 예상으로 8.7%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6월 이후에 원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CPI 부분이 이제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명목 CPI라고 하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보여지는 이제 CP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에서는 이 중에서 에너지나 식료품을 제외한
이제 실질적인 근원 이제 CPI 상승률을 좀 더 관심 있게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근원 CPI는 7월 달에도 올라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상치는 6.1%,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더 높은 이제 근원 CPI 상승률을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 달 CPI가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그렇게 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뭐 유가 관련돼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향후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에 관한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 수출이 지금 7월 달에 잘 나왔습니다. 18% 정도 증가할 만큼 일단 뭐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유가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동절기에 이제 난방 수요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러시아의 움직임으로 와서는 아마 뭐 겨울에 다시 유가는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도 상승 쪽으로 조금 더 베팅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패드워치가 이제 9월달 자이언트 스텝 확률을 지금 나왔는데요. 네. 8월 6일 기준으로 보면 자이언트 스텝 인상 확률을 68%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이제 28%에 비해서 급등을 한 거죠. 네, 그다음에 지난달 기준으로 한 달 전 기준으로 하면 15%에서 68%니까 그만큼 이제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지금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PI가 8.7을 기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또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면 아무래도 우리 증시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이번 주에 또 CPI 발표 때까지는 어쨌든 또 지수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주 첫 번째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기술주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같은 경우 기술주 비중이 크기 때문에 조금 장이 2,500을 바로 올라가기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미 금리 차가 지금 0.25%인데 1% 가까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유입되는 속도가 상당 부분 감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매도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